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재생에너지, 대체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좀 불을 지핀 상황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가량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관심과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협약 이전에도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태양광 에너지의 사용량 그리고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설치량 역시나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우선 지난 지구의 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7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OpenAI CEO 역시나 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에 조금 더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러한 지원과 투자가 관심을 더 고조하는 가운데 지금 금리 인하 역시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연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양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렇게 자금을 빌리는 데 있어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 면 이 업황에 단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광 시황 회복 실적은 내년 2월, 3월부터 의미 있는 회복이 보여질 것이다. 흑자 전환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말에, 2020년 말에는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제조 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기와 전력 가스 요금이 상승하는 시기가 겹쳐져서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광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움직입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우선 태양전지, 어레이, 그리고 모듈부터 에너지 저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스템 저장하는 데 있어서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자체에도 정말 많은 설비가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단연 이 태양광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 섹터들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에는 발전소, 기자재, 그리고 전기공사, 모듈부터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요. 대명에너지부터 금양 그린파워, S에너지, 신성 ENG부터 정말 최근에 태양광에 대한 글로벌 훈풍이 불어오면서 이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에 체크할 종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더 다양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추가될 수 있을지 저희는 계속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의미 있는 움직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터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6개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 가까운 상승세, 현재 구간에서 16,000원대 가깝게 다가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 수급이 좀 붙고 있는 듯합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이 기업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어제 오늘 이제 좀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제 자국 내에서 첫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 모듈을 이용한 발전소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손에 꼽았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좀 장중에 좀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루마니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도이세슈티 지역에서 이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다가 지금 이제 462메가와트 수준의 SMR 발전소를 지금 짓는 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착공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SMR을 6개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 바로 뉴스케일 파워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원전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관련된 있는 기기 납품을 담당하게 됐는데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오늘 장주에 빠진 것은 사실 좀 의외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케일 파워가 사실 이제 SMR을 직접 납품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뭐 실질적인 메리트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난 2019년도에 이 기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1억 380만 불을 투자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뒤이어서 삼성물산이 2021년, 22년까지 이어서 총 7천만 불을 투자를 했고요. GS 에너지도 여기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4천만 불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GS에너지, 삼성물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3개 기업이 사실상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지분의 50% 이상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에 이러한 원전 수주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뭐 두산엔솔루션이나 아니면 삼성물산과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 변동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에 이제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제품 인허가를 받은 설계 인증 심사를 받아서 가장 먼저 통과를 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원전 재가동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화두에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번 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체코 원전 수주 쪽에서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변동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원전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미국 총선 영향에 비했을 때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중립지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서의 에너지 소요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은 원전 재가동 그리고 신규 착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GST인데 말 그대로 마켓 무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5% 가까운 상승세,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좀 이 정도의 호평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기업일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5% 가까운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AI 시장 확장 국면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전력 소비를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액틱 냉각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관심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액틱 냉각 기술은 이제 데이터 센터는 물론 지금 이제 ESS 전기차 배터리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그 시장 규모를 굉장히 크게 좀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가지고 2040년에는 42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그런 시장 전망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GS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 차세대 냉각 기술인 이상형 액침 냉각기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고객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굉장히 고객사로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수주, 좀 기대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 GST는 이제 국내 스크러버 칠러 제조 업체인데 또 지금 시장에서는 액침 냉각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좀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글로벌 AI 수요에 맞춰서 이번에 또 신규 파운드리 MI5X 같은 경우에 D램 생산 기지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좀 수혜를 같이 동반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서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지금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기업들도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뛰어든 만큼 저는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GST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다시 좀 돌파를 해주면서 최근에 약간의 조정 국면이 들어왔지만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 오늘로서 좀 포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ST 단기적으로도 좋은 퍼포먼스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경기 침체 국면에선 사실상 좀 잘 가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하이트 진로가 올해 이제 설립 100주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924년에 이제 평남 용강에서 진천 양조성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시작을 했던 모토가 바로 지금의 하이트 진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출시 5주년을 맞았던 진로와 테라의 실적들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기사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초당 13병이 팔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실적들을 보이고 있는 이 진로 소주인데 사실 우리가 소주 하면은 도수가 높았던 술을 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도수가 낮은 소주로 좀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층 세대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푸너라던가 소맥타워 이런 어떤 제품들을 좀 많이 출시를 하게 되면서 굿즈를 활용한 이 매출 실적들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청포도 이슬처럼 그러니까 에이드 형태의 소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만하고 영국에서도 K-드라마 열풍들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소주가 또 굉장히 흥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하이트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실질 내수 침체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좀 실적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습니다만은 올해 수출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강점들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테라 같은 경우에는 또 성장세가 연 17%씩 성장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셨을 때 이 맥주 산업도 한 번 더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하이트 진로의 진로와 그리고 이제 차미슬 여기에 대해서 좀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롯데칠성의 새로도 이번에 지금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새로 살구 맛이 또 나왔는데 최근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주에 그러니까 희석 소주를 좀 선호하는 경향보다는 오히려 이제 과일 액기스가 좀 들어가 있는 이런 뭐 새로 살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청포도 이슬 이런 자몽이슬 같은 경우를 좀 제품들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두 기업에 대해서의 움직임들도 함께 좀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 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이 어도어의 미니제인 대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고요. 저희 마켓 무버에서 또 하이브 주가 함께 바로 실시간으로 받을 테니까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